자, 이번 시간에는요, 기본 이론 92강 우체국 보험 상품 세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파트에서는 우체국 더 든든한 자녀 지킴이 보험, 어깨 동무 보험, 에버리지 상해 보험과 우체국 예금 제휴 보험, 우체국 안전 벤트 보험 이런 것들이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다루는 이러한 보험 상품들은 최소한 과거에 선지 중에 하나를 구성할 정도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먼저 2-8에 보시면은 무배당 우체국 더 든든한 자녀 지킴이 보험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주요 특징에 보시면은 출생시부터 최대 100세까지 필요한 보장만 담은 어린이 종합보험이라고 돼 있어요. 느낌이 이상하다. 그다음에 태아부터 최대 20세까지 폭넓게 가입 가능한 어린이 보험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먼저 태아부터 최대 20세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0에서부터 20세. 요게 가입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출생시부터 최대 100세까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보험 기간을 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에 대한 면책 및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즉시 100% 보장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어린 나이로 해가지고 가입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험이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책, 감액 없이 가입 즉시 100%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입에 대한 목적, 보험료 수준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해서 내용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 중에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어린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다치는 그 사항 중에 뭐가 있냐면 골절하고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깁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위험을 갖다가 주기에게서 기본으로 보장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태아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선천 이상, 신생아 질병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산모 관련된 내용까지도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뭐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세제 혜택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입에 대한 요건을 갖다 살펴보시면은 주기약이라고 하면서 1종과 그 다음에 2종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1종을 갖다 보시면은 기본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입 나이는 동일하죠. 그 다음에 2종은 든든형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든든하다라는 개념은 뭘까요? 우리가 언제 많이 쓰냐라고 하면 뭔가 많이 채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보험 기간에서도 1종 기본형은 30세 만기지만 2종에서의 보험 기간은 80세, 100세까지 만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최대 100세까지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임신 사실이 확인된 태아도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근데 여기에 2종 든든형을 갖다 살펴보시면은 80세, 100세 만기까지 보험 기간이 확장됐다는 거죠. 그러면 가입은 굉장히 어린 시절에 하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시간이 경과되면서 연령이 높아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장에 대한 범위도 좀 달라져야 되겠죠. 예전에 어렸을 때는 어린이가 이제 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인에 맞는 뭔가 어떤 보장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종 관련된 특약을 갖다 살펴보게 되면은 성인 질환 보장 특약, 정기 사망 특약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 가만히 살펴보시면 보험가입 금액 관련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상품에서는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500만 원 단위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보시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거하고는 약간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가입에 대한 금액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특약 관련했을 때 내용인데 예전에 이와 관련했을 때 아주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무배당 선천 이상 특약 2라고 돼 있고 신생아 보장 특약이라고 돼 있는데 가입 나이에 있어서 임신 23주 이내 태아라고 돼 있어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과 방법에 있어서는 의무 부과라는 거죠. 우리가 특약을 든다라고 한다면 고정과 선택 특약이 있었는데 고정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이거 뺄게요. 이게 아니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의무 부과 개념이라는 거죠.
고정과 선택. 우리가 예전에 보험일반이 학습할 때는 이렇게 했지만 그게 교재상 나와 있다라고 하면 의무 부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고정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험 기간이 위에 나와 있는 거 무배당 선천 이상 특약 2는 3년이고 요 신생아 보장 특약은 1년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임신 23주 이내 태아요. 예전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임신 24주라고 나왔어요. 24주. 와, 24주. 임신 24주면 그 경우에 있어서는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나요? 임신 23주 이내의 태아는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런데 24주라고 했습니다. 가입 나이가. 그러면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죠. 예전에 그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아, 물론 수치적으로 만약 이제 자녀분이 요게 이제 임신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 있어서 임신이 정확하게 23주, 24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주 쉬운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재상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임신 23주 이내의 태아는 여기 나와 있는 무배당 선천 이상 특약 2와 신생아 보장 특약 관련했을 때 반드시 의무 부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24주였다라고 한다면 와, 그냥 좀 텀을 많이 뒀으면 그나마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할 텐데 24주? 1주 차로 해가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무배당 산모 보장 특약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시면 요거는 또 선택입니다. 그러면서 가입 나이에 17세에서 45세 임신 23주 이내의 산모라고 돼 있잖아요. 연령과 이런 거 체크하시고요. 보험 기간에 있어서는 1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단 분만 후 이제 아이를 낳고 42일까지 이렇게 돼 있죠. 전체적인 보험 기간은 1년인데 분만 후 따진다라고 한다면 42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체국 더 든든한 자녀 지킴이 보험 관련했을 때 요 내용이 독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련된 특약을 갖다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은 반드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출제된 수준을 갖다가 참고한다라고 하면 너무 좀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은 다 기억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장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면 만기 보험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기간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1종 기본형과 2종 든든형의 환급형이 한다라고 돼요. 환급형. 왜냐하면 지금 그 앞에서 봤던 내용 중에 순수형과 환급형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얘는 나중에 이제 돌려받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소멸되는 것이고 반면에 환급형이라는 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그와 관련된 내용 갖다가 서술한 것입니다. 재장애보험금이라고 되어 있죠.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각종 장애지급률에 해당이 되는 장애상태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이거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재골절이라고 하면서 치아파절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골절입니다. 골절. 출산손상, 그 다음에 재해로 인해서 골절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출산을 하시잖아요. 근데 자녀가 잘 안 나오면은 위에서 막 그 배를 갖다 누르죠. 예. 그러다가 뭐 여기에 이제 골절이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재해로 인해서 골절시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치아파절을 제외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죠. 만약에 뼈가 부러지면 재골절, 그러니까 재해로 인해서 골절됐다, 뼈가 부러졌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금에 대한 지급 사유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가 치아 파절이라고 했으니까 이가 부러진 겁니다. 그거는 제외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해 깁스 치료라고 돼 있죠. 깁스. 여기에서 말 그대로 이제 재해라고 돼 있습니다. 재해. 재해로 인해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요하죠.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에 따라 가지고 보상의 어떤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거 관련했을 때 직접적인 치료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뭐를 제외해요? 부목을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부목. 예를 들어서 여기 팔이 제가 이제 부러졌다라고 한다면 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부목을 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골절됐다라고 했을 때 치아 파절은 제외하는 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도 다 비슷해요. 치아 파절 제외. 그래 왜 하냐면 예전에 요 내용이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 주기약을 통해가지고 출제한 게 아니라 워낙 많은 상품에 저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일부분의 하나로서 이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치아 파절 제외. 그 다음에 여기서 부목 제외. 이런 것들 봐주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무배당 어깨 동무 보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특징에 보시면은 가입자 선택의 폭을 갖다 확대했다. 그래서 무배당 어깨 동무 보면은 1종, 2종, 3종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내용 보시면은 부양자 사망 시 장애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생활보장형. 이게 이제 1종이고요. 그 다음에 암보장형이 2종이고 재해사고 관련했을 때 사망은 물론 치료비 하는 상해보장형이 3종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장애인분들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게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위험이 높다라고 해가지고 일부 보험사들 중에서는 뭐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의도가 있는 듯한 느낌으로 해서 가입을 조금 제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험상품이라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입에 대한 장벽을 완화했다라는 거죠. 보험 가입할 때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고지사항을 생략하거나 최대한 완화해서 가입을 좀 더 쉽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세제 혜택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은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로서 그거에 불입했다라고 한다면 한도 100만 원으로 해서 12%를 적용했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전용 보험 관련했을 때는 100만 원 한도는 동일하지만 15%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아주 독특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증여세를 면제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증여세. 예를 들어서 장애인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장애인 부모분들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이 뭐냐. 자녀보다 하루라도 늦게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남아있다. 본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홀로 남겨진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그렇게 정말 부모처럼 챙겨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늘 염려하시거든요. 물론 후견인 제도라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부모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자녀가 안정적인 생활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인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장애인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증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증여세 관련해 가지고 과세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보험 상품을 이용해서 만약에 일정한 금액을 연간 4천만 원 한도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걸 지급하도록 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갖다가 면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보험 수익자가 장애인으로 해서 한 경우다라고 하면 연간 4천만 원 한도로 해서 증여세를 갖다가 매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혜택도 굉장히 크고 왜냐하면 연간 4천만 원씩 한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가입 나이를 보시면은 이렇게 어린이와 고령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이 많은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저렴한 보험료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자금을 갖다 지급한다라고 했었죠. 상해보장형 3종이다라고 한다면 매년 2년마다 여기는 이제 보험기간 중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만기 시 해서 건강진단자금을 갖다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보험기간 중이에요. 매 2년마다 건강진단자금을 갖다 지급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했을 때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배당 어깨동무 보험 관련했을 때는 전반적인 내용이 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상품에 대한 유형을 갖다 살펴보시면 1종, 2종, 3종이 있잖아요. 보험 기간에 있어서도 뭐 10년, 20년, 80세 만기가 있는데 3종 보시면 이게 10년 만기입니다. 10년 만기.
그 다음에 납입기간, 납입주기에 있어서 보시면은 일시납이 있어요. 일시납.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에서는 일시납이 그렇게 잘 안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배당 어깨동무 보험에 있어서는 일시납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가입날을 보시면은 주피보험자가 있습니다. 장애인이고요. 그러면 주피보험자가 있고 종피보험자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주피보험자 보시면 가입나이가 만 15세에서 60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피보험자가 누가 되냐라고 하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애인이라고 하면 이건 자녀입니다. 자녀. 0세부터 70세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좀 봐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는 만 15세에서 70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 15세가 들어갔다는 것은 사망에 대한 보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종 상해 보장 관련했을 때 연령이 만 15세 가입 나이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유형에 따라서 가입 한도액이라고 해서 4천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천, 3천, 1천만 원. 500만 원 단위고요. 자,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표 자체를 외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도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돼서 문제를 구성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보다 눈에 확 띄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표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거. 주. 주. 1종, 2종은 5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에 있어서 80세 만기 5년 납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1종과 2종인데 원래는 보험기간이 이렇게 해서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50세 이상의 가입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50세 이상의 가입자라고 한다면 80세 만기 5년 납에 한해서만 받아준다는 거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1종, 2종 관련해서 50세 이상의 가입자다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80세 만기 5년 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한다라고 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뭔가 많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종과 2종 관련했을 때 50세 이상의 가입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한을 둬서 80세 만기에 5년 납 이렇게만 허용하겠다라는 거죠. 1종에 보시면 보장 내용에 있어서 장애인 생활 안정자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장애인이 생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주 피보험자, 그리고 자녀분이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경우에 있어서 자, 장애인 생활 안정자금을 갖다가 지급한다. 주 피보험자 부모님 돌아가시고 장애인 자녀가 생존했을 때 이어서 재해 장애 보험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해로 장애 상태가 되고 장애인 생존 시 만기 보험금 관련했을 때 뭐 만기 생존했을 때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특약 관련했을 때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 중요한 특약이 보통 이제 일반적인 보험 상품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가 등장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중에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이 있고 요거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은 없어요. 왜 없겠어요? 이 상품 자체가 장애인 전용 보험인데 굳이 그걸 전환 특약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에 재부담보 특약은 없습니다. 장애인분들이라서 사실상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탄다라는 게 여기서 거의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러한 것들 내용에서 특약이 없다라는 겁니다.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한다라고 하면 무배당 어깨동무 보험에 있어서는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만 있고 예와 예는 없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2종에 보시면 암 보장형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암 진단 보험금이라고 해서 자 여기서 암 보장 개시 이후에 최초 암 진단 확정 시라고 해서 최초 1회 밑에 보시면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대장 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해서 진단 확정된다라고 한다면 각각 최초 1회에 한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여기 있는 거 각각 이거 중에 최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이라고 각각. 그래서 여기에 암 보장형 관련했을 때 2종에서는 이런 것들 각각이라고 했습니다. 각각 만기 보험금 만기 생존 시 그렇게 되고요. 세 번째 보시면은 3종 상해 보장형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재해 사망 보험금
그 다음에 재수술보험금, 재골절 치아파절은 제외한다. 똑같죠, 내용은? 예전에 봤던 거하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자금이 있는데 여기에 가입 후 매 2년마다 보험계약일에 살아있을 때 단 보험기간 중에만 지급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건강관리자금 관련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 상품에 그 예를 들어서 만기다라면 만기 때까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있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깨동무보험에서는 매 2년마다라고 해서 보험기간 중에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봐주시고요. 가입자의 자격요건 등을 보시면 장애인의 범위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록한 상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복지법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 되고 지금 이런 거 관련했을 때 다 등록한 분들만 한해서만 이 장애인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청약시 구비서류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관련된 사본 이런 것들 다 있어야 되고요. 일종의 생활보장형의 경우에 있어서 계약자가 주피보험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어머니가 계약자, 그 다음에 어머니가 주피보험자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일종의 생활보장형 장애인생활안정자금의 보험 수익자는 장애인으로 한정하며 변경이 불가하다. 이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보험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해놨다가 이걸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장애인으로 보험 수익자는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변경 자체도 못하도록 해놨다는 거죠. 자, 이번에 무배당 에버리지 상해 보험 관련했을 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나 각종 재해로 인한 장애, 수술 또는 골절 시 치료 비용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보장한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한 번 가입으로 90세까지 보장, 휴일 재해 사망 보장을 강화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주계약에 있어서의 보장 내용에서는 휴일 재해를 과연 그렇게 잘 해주는지에 대한 내용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일단 이제 우리가 소목적상 보면은 휴일 재해가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사망 보장을 강화했다는 얘기는 휴일에 재해로 인해서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보험금을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세제 혜택은 이런 것들 동일합니다. 가입에 대한 요건에 보시면은 앞에서도 봤지만 보험 기간에 있어서 90세 만기라고 했으니까 요거 봐주시고요. 에버리지 상해에서는 90세 만기. 가입 나이에 보시면은 만 15세에서 70세까지로 해서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30년, 20년, 뭐 15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 조합을 갖다가 최대한 해보면 80이 나와요. 80. 다 80. 그래서 납입기간 최대로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80으로 해서 귀결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버리지 상해보험에 있어서 가입한도는 1,000만 원, 500만 원 단위로 해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은 가입한도에 있어서 약간 좀 제한을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어찌됐든 이제 90세 만기 이런 거 좀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장 내용에 있어서 주기약이 나와 있는데 사망보험금, 교통재해로 사망한다, 일반재해로 사망한다. 어떻게 해서 사망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사망보험금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재장애 생활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은 신체부위의 합산 장애 지급률이 50% 이상 장애 시 50% 이상 장애 보험금 관련했을 때 얘를 표현하는 방식이 뭐 어떤 이렇게 생활 자금이라고 해서 지급하는 내용들도 있는데 내용 보시면 50% 이상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50% 이상 일단 이런 것들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것들 보시면은 대부분 50%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중간에 80%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3% 이런 것들도 나오긴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50%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제로 장애 지급률 중에서 3% 이상 50% 미만 장애 시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러한 보험금을 갖다 지급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50% 이상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3% 이상 50%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 재해 장애 보험금을 갖다 지급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건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내용하고는 약간 스타일이 다르니까 좀 봐주시고요. 제2번 보험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재해 관련된 성격의 보험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입원일 수 1인당 120일 한도. 이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입원 관련했을 때 보험금에 대한 지급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내용 스타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4일 이상. 근데 3일 초과 입원일 수 1일당 120일 한도 이렇게 돼. 120일. 근데 120일이 일반적인데 120일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요거 60일입니다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수술보험금, 재골절, 치아파절은 계속 제외하고 만기보험금 관련했을 때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요. 2-11에 무배당 우체국 예금 제휴보험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주요 특징이라고 해서 1종, 2종, 3종이 나와 있는데 예전에 어떠한 상품에 가입했는지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무료로 가입하는 내용이 있는데 요게 지금 요거 내용 보시면 2023년 자료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2024년에 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 무료로 가입한다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자료에서는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우체국 장병 내일 그 준비 적금이라고 해서 내용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하고 지금 2024년 내용하고 보면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2024년에는 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무료로 보험에 들어줍니다. 2종에 보시면 우체국 아이러브 정 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입해도 무료로 가입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3종 관련했을 때 우체국 예금 신규 가입 고객 중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다 충족한다라고 한다면 무료로 가입해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종, 2종, 3종 각각 어떤 것들을 갖다 가입해야 되는지 내용을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가입 요건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근데 가만히 또 살펴보면 그 앞에서 이런 내용이 없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각 상품에 대한 주요 특징을 갖다 설명할 때 여기에 세제 혜택이라고 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연간 100만 원 한도로 해서 그 다음에 12% 세액 공제를 해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얘는 안 보여요. 얘가 안 보입니다. 이 상품에서.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일까요? 이거는 만약에 해당 상품에 대해서 제가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낸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낸 거기 때문에 이러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배당 우체국 예금 제휴보험이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내는 거냐라고 하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상품에 가입하거나 어떠한 신규 상품에 대한 가입 요건을 갖다 충족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덤으로 이러이러한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뭔가 돈이 나갔느냐라고 하면 나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제 혜택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보시면요. 1종의 휴일 재해 보장형, 2종의 주니어 보장형, 3종의 청년 우대형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보험 기간은 1년 만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만기. 그다음에 납입 기간은 1년 납이고 납입 주기는 연납이라고 되어 있죠. 연납이라는 것은 보험 여기 1년에 한 번 내는 걸 연납이라고 표현하는데 연납. 1년에 한 번 내는 거 연납.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일시납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라는 건데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보험 기간 내에 한꺼번에 빵 내는 거니까 일시납이라고 표현해도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는 교재에서 나온 대로 학습하겠습니다. 나온 대로. 여기 나와 있는 무배당 우체국 예금 제휴 보험 관련했을 때는 연납이라고 표현하는구나. 연납. 가입한도 보시면 한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구자. 1년 만기인데 가입 나이에 보시면은 이게 1종의 휴일 재해 보장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 1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만자가 들어가니까 사망에 대한 보장이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주니어라고 했으니까 주니어는 19세죠. 그래서 0세부터 19세. 청년 우대형이라고 했으면 청년에 대한 범위는 주니어가 19세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20세에서 34세 이렇게 나이를 본다라는 거죠. 봐주시고요. 자, 이어서 보장 내용에 보시면 1종 휴일 재보장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휴일 재 사망보험금을 갖다가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휴일 재로 사망하거나 장애 지급률이 80% 이상인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80%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요 부분 좀 유념하시죠. 아하, 일종 관련했을 때 휴일 재사망보험금이다라고 한다면 사망했거나 장애 지급률이 80% 이상이다. 아, 요거는 80%네. 요거 기억하시고요. 예종에 보시면 주니어 보장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아암 진단보험금이라고 되어 있죠. 재장애보험금, 뭐 화상도 있죠.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화상, 식중독, 입원 이런 것들, 소아암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보장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봐주시고요. 식중독 보시면요.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내용을 잘 몰라도 우리가 어떤 사항이 선지로 해서 제시가 됐다라고 한다면 잘 몰라도 아하, 직접적인 치료, 그 다음에 4일 이상 입원했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인당 그 다음에 120일 한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재해 외모 수술 보험금이라고 되어 있죠. 재해로 인해서 외모 상해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직접적인 외모 수술을 받았을 때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보험에 가입했는데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그 벽이 확 해가지고 저한테 다가왔다라는 거죠. 무너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싹 스쳐가지고 이 얼굴이 여러 가지 이제 상해를 입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뭐 이런 쪽 하면은 안 보이니까 그나마 덜 뭐 그런데 얼굴에 직접적으로 해서 뭔가 외모에 상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렇게 딱 드러나는 부분이라서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해로 인해서 외모상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외모 수술을 받았을 때 이런 내용이 주니어 보장형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3종에 보시면 청년 우대형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죠. 쭉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 깁스할 때는 부목 제외한다는 거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 식중독에 있고 교통재해도 있고 뭐 다 그래요. 그런데 약간 좀 독특한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청년 우대 3종의 경우에 있어서 결핵진단보험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결핵으로 해서 진단이 확정됐다라고 한다면 1회에 한해서 해당 보험금을 갖다 지급하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배당 우체국 단체보장보험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관련된 특징을 갖다 살펴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공무원 및 산하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보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입에 대한 요건이 나와 있는데 주기하게 보시면 1년 만기라고 되어 있어요. 가입 나이는 만 15세 이상, 아, 사망에 대한 보장을 하는구나. 보험료 납입기간은 1년이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연납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연납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입한도는 이게 얼마예요? 보시면 1억 원입니다. 1억 원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가입한도하고 비교해 본다면 월등히 금액이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시험에 합격하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공무원이 되시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체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기간, 가입나이, 그리고 보험료에 대한 납입주기 연납, 가입한도가 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라고 하면 주계약의 가입 대상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소속 공무원 산하기관의 직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공무원, 그 다음에 산하기관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직원분들도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는 건데요. 자,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밑에 여기 나와 있는 특약에서
뭐라고 제시하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분해놨습니다. 가입나이, 보험기간, 연납 이런 식으로 해서 특약에 있어서의 내용이 나눠져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재해, 질병, 단체 입원의료비, 단체 통원의료비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입한도가 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보면 2억, 1억, 뭐 이거 1,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뭐냐라고 하면 그 밑에 나와 있는 예예요. 주계약, 무배당 단체 재해 사망 특약 및 무배당 단체 질병 사망 특약의 가입한도는 주계약과 단체 재해 사망 특약, 그 다음에 단체 질병 사망 특약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와 요거 보시면 이때 가입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화기관의 경우에 있어서 4천만 원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4천만 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라는 거죠. 그 앞에서 주계약 관련된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1억 이렇게 했는데 밑에서는 그냥 소속 공무원의 산하기관의 직원 이렇게 얘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니까 여기서는 여기에 관련된 내용만 뭔가 제안을 둘 것 같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계약까지 포함시켜서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계약과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재해사망, 질병사망 관련된 각각의 특약 관련했을 때는 여기에 가입한도 금액으로 해서 여기 그 이게 뭐 2억,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 직원까지도 그렇게 할 거냐라고 하면 아니다라는 겁니다. 4천만으로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가입한도 관련했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 1억. 그 다음에 여기서 2억, 1억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의 경우에 있어서 산하기관의 경우에 있어서 그 직원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금액이 아니라 얼마라는 얘기예요. 4천만 원. 4천만 원.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무배당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주요 특징을 갖다가 살펴보시게 되면은 교통사고 종합보장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죠.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 장애, 각종 의료비 종합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나이는 관계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장도 좀 신경 쓰시죠. 동일한 보험료. 나이하고는 관계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이가 젊은 분이나 나이가 있는 분이나 보험료는 어때요? 다 같다라는 겁니다. 다만 남자와 여자, 요 성별에 대한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하고 비교하면 남자분의 보험료가 좀 더 높습니다. 요 문장 자체는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남자가 좀 더 보험료가 높아요. 나이는 관계없다. 젊거나 나이가 많아도 보험료는 다 똑같아요. 이 표현을 잘 봐주십시오. 자, 이어서 교통재해 사망 시 최고 2억 원을 보장한다. 교통재해 장애 시 최고 1억 원을 보장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보험금이 4천만 원이다 라고 했는데, 가만히 각각의 상품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그보다 더 높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이걸 이제 각각의 상품에 따라서 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교통재해 사망 시 2억 원, 교통재해 장애 시 최고 1억 원 보장한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교통재해로 인한 입원, 수술, 골절, 외모수술, 깁스치료까지 다 들어가고 있고요. 휴일에 교통재해 사망 시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교통재해가 발생이 돼가지고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보험금을 더 주겠다라는 게 강화입니다. 세제 혜택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요. 가입 요건에 보시면 주계약에 있어서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보험기간이 20년 만기라고 돼요. 20년 만기. 가입 나이는 만 15세에서 70세. 만 15세에서 70세 우리가 든든한 종신보험이라고 했을 때 가입 나이와 똑같죠. 납입기간은 20년 납, 따라서 전기납입니다. 가입한도에 보시면 1,000만 원 고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000만 원 고정.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 보장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를 갖다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휴일에 교통재해 사망 보험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사망을 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휴일을 갖다 여기에 사망을 이제 강화했다라고 했는데 평일날 관련했을 때도 있습니다.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해서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밖에 교통재해, 교통재해 입원, 교통재해 수술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다 이런 거예요. 직접적인 치료, 4일 이상 입원했다 하면 3일 초과 입원일 수 1인당 120일 한도 이런 것들은 계속 동일하게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휴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평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이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런 거죠. 일요일날 사고가 발생이 돼서 그로 인해 사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사망을 한 경우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망한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어떤 그 의식이 없는 상태로 해서 며칠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 사망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목요일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로 해서 며칠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일요일에 사망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거는 그냥 여담입니다. 여담. 이거 주된 내용으로 해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휴일과 평일 교통재해 사망 보험금에 관련했을 때 잠깐 이제 여담 성격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겠죠. 일요일에 사망했으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일요일날 사고 나고 목요일날 사망했어요. 이거는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해서 사망했던 이 내용과 동일합니다. 휴일날 사고가 났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건 목요일이다 라고 한 다음에 휴일 교통재해예요. 반면에 목요일날 사고가 나고 일요일날 사망하셨다라고 한다면 평일입니다. 평일.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사망하였을 때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계약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은 여기서도 외모수술, 교통재해 골절이라고 해서 치아파전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깁스 관련했을 때 부목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각각의 보험 관련해가지고 주계약에 있어서 표현이 약간씩 다른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는 건 사실상 한계가 있으니까 만약에 비슷한데 이런 형태 골절 그러면 치아파절 제외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깁스라고 한다면 부목 제외하는 것도 다 같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모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외모상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받는다라고 하면 수술 1회당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우체국 안전벤트 보험까지 해가지고 내용을 갖다 살펴보셨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우배당 우체국 급여 실손 의료비 보험 관련했을 때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하면은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학습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정말 이거 공부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각각의 개별적인 상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관련된 것 갖다가 정리한다라는 게 쉽진 않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시면요. 그래도 또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뭐 명확하진 않지만 좀 더 희미한 선에서 관련 내용들이 머릿속에 떠올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좀 더 인내하면서 관련 내용을 잘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보면 이제 시험까지 한 뭐 100일 정도 남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항상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사람마다 결정적인 어떤 도약의 순간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미 착실하게 준비가 되어서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수준까지 도달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합격자의 많은 비율이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험을 불과 뭐 2, 3주 놔두고 그때 가서 실력이 확 오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후자 쪽으로 해서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아, 지금 내가 몇 번이나 공부하고 관련된 내용에서 동영상을 들었는데도 아,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몇 번 계속 잘 극복해 나가시면은 어느 순간 내가 실력이 확 뛰어오른다라는 겁니다. 시험 공부라는 게 평온한 상태에서 쭉 해서 비례적으로 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딱 도약을 해요. 그때까지 예,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말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인 학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